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실업률이 5.8%로 집계됐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 비농업 부분에선 13,3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지난 18일 사이 26센트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달러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어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12세 이상 어린아이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전망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화물 트럭에 대한 안전검사 등 검문 강화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가 증가하면 다시 모든 상용 차량을 검사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가 러시아의 자존심으로 불려온 모스크바호의 침몰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우크라이나 미사일 제조 공장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흔들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청문회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음 주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임무를 끝까지 하겠다는 말은 남겼는데 윤 당선인과의 갈등은 잦아든 모양새지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클 바 전 재무부 차관보를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제안을 받은 트위터가 포이즌 필 전략으로 이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늘 밤 바람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55도가량, 내일은 오전에 흐린 후 개겠고 낮 최고기온 67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러시아의 자존심으로 불려온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호의 침몰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공격과 침몰에 따른 보복 차원으로 우크라이나 미사일 제조 공장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역내 최강 전력을 자랑하며 흑해함대를 이끌어온 모스크바호의 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대함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Черноморские оперативные зоны противокорабельными ракетами «Нептун» уражений крейсер «Москва», флагман Чер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России, отримав сутевого пошкоджения, выникла пожежа. 러시아 국방부는 탄약이 폭발해 불이 났을 뿐이라며 승무원들은 다른 배로 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항구로 예인하던 중 악천후 속에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엄청난 폭발이 있어 큰 피해가 있었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We just don't have perfect visibility on exactly what happened. We do believe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xplosion on this cruiser, the Moskva, of the Slava class of cruisers in the Russian Navy. 하지만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넵툰 미사일 두 발을 모스크바호에 명중시켜 침몰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모스크바호 침몰 직후 러시아는 넵툰 미사일 제조 공장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수도 키우 외곽 바실키우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해상 발사 장거리 정밀 미사일로 키우 외곽의 군사 시설을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удара по Жилянскому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ому заводу Визор уничтожены цеха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ремонта зенитных 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большой и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противокорабельных ракет. 그러면서 러시아 영토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응해
미사일 공격의 횟수와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선박은 영토로 간주되는 만큼 모스크바호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사실상 실토한 셈입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난 러시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10 강태욱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요청에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에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0년대와 80년대 미소 냉전 때도 미군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단체를 소련이 지원해도 이런 방식으로 지지하는 것은 자제해왔다며 미국의 대러시아 테러 지원국 지정은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 미국 내 러시아 자산 동결, 민간과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CNN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전 세계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런 가능성은 진짜 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사람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두려워 말고 준비해야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0일이 지난 가운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초기부터 줄곧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점령됐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 민간인 시신 900구 이상이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이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인 ICC는 전쟁범죄 상황을 긴급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10의 보도입니다. 키이우와 주변 도시의 민간인 피해를 조사해온 우크라이나 경찰이 피해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З прикростю сказати про те, що сьогодні буде перетнута межа 900 тіл загиблих цивільних, підкреслю, яких ми 네비토 청장은 시신의 95%가 총상으로 숨졌으며 거리에 버려지거나 감해장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점령 기간에 민간인들이 거리에서 즉결 처형됐음을 확인했다며 매일 더 많은 시신이 건물 잔해와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는 350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된 부차에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인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손을 뒤로 묶인 채 뒤통수에 총상을 입은 시신이 있었으며 50여 구가 한꺼번에 묻힌 집단 매장지도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행위를 겨냥해 집단 학살을 거론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9개국의 요청을 받고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We go step by step, but we should do so with some urgency. We should do so with the realization that already, for whatever reason, by whatever means, people have died. Buildings have been destroyed. This isn't fake. 우크라이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텍사스주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화물 트럭에 대한 안전검사 등 검문 강화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레그 웨버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와 최근 국경 간 이동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트럭 검문 강화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웨버 주지사는 텍사스주가 검문 강화 조치를 푸는 대신에
타마울리파스주는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멕시코 측 국경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이민이 다시 증가하면 모든 상용 차량을 검사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주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이동하는 화물 트럭의 검문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고전적인 집단 면역의 개념이 코로나19에는 적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이는 상당한 기간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특정 인구 집단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사람이 어떤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해 이 전염병의 확산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첫 번째 악재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화의 폭이 큰 변이가 발생하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어 두 번째 악재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폭넓은 수용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직후에 허공에 손을 내미는 장면이 포착돼 일부 보수 진영이 건강 이상설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늘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직후 연단에서 내려서며 허공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단엔 아무도 없었고 청중들은 연설을 마친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으며 손을 내민 채 잠시 머뭇거리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어리둥절한 듯 두리번거리기를 이어가다가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그간 간간이 제기되어온 바이든 대통령의 침해설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타이완을 국가 또는 나라라는 뜻의 영어 표현을 사용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 중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은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타이완은 전 세계에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면서 영어로 country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타이완을 방문한 메넨데즈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번 방문을 매우 싫어하고 있지만 자신의 타이완 지지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타이완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전쟁 대비 다목적 군사훈련을 벌였다면서 이것은 국가 주권 수호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마련합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프리사우스 방면 소식입니다.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버먼트 에비뉴까지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이고 실버렉 블루버드 구간도 10마일대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파크 드라이브 구간부터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스타디움 웨이를 지나서 두발 스트리트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멀드윈 에비뉴 구간부터 20마일 또는 2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면서 산타니타 에비뉴 구간 10마일대로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405번 프리 사우스 방면 크렌샤 블루버드 구간, 405번 사우스 방면 405번 노스 방면과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에도 역시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이밖에 405번 프리 사우스 방면 메인 스트리트 구간에는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는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카운티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 케이스는 1,000건 이상으로 전주 878건에서 100건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A.2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전체 감염자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55명,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28명으로 어제보다 11명이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율 역시 2.4%로 높아졌습니다. 오늘 LA 통합교육구 본부 앞에서 백신 미접종 교직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알베르토 카발로 통합교육구 교육감이 현재 400명이 공석인 교사 자리를 교직원들로 채우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한 것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일반 교직원들은 교사 자격이 없는데 이들을 교사로 대체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어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12세 이상 어린이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가주보건국이 12세 이상 학생들의 대면 수업 참여를 위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최소 내년 7월까지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지지사가 지난 10월 당시 식품의약청이 12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사용이 완전히 승인될 때까지는 학생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까지 해당 연령대는 코로나 예방 백신의 긴급 사용만 승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LA 통합교육구 측은 그러나 교육군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90%가 백신 접종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15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으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자가격리를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가주 보건국이 이번 달 6일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으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자가격리를 해제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 예외 규정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열흘 동안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곧바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LA 카운티의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 고용개발국은 지난 3월 LA의 실업률은 전달에 비해 0.5% 줄어든 5.8%라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LA 카운티에서는 13,3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교육과 건강 서비스 부분에서 가장 많은 6,600개가 생겨났으며 레저와 숙박업 분야에서도 5,8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3월 실업률은 3.1%, 가주 실업률은 4.9%를 기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 하락세가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리플A는 오늘 LA 지역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9센트 떨어진 갤런당 5달러 80.9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가인 갤런당 6달러 7센트를 기록했던 지난 3월 27일과 비교하면 26.1센트가 내린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8센트 내린 갤런당 5달러 76.4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개솔린 평균 가격은 17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 기간 26.5센트가 내렸습니다. 남가주 식품업계 노사협상의 합의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합의안은 식품 노조원들의 인준 투표를 압도적으로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서 대형 슈퍼마켓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3년간 이번 합의안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3년 동안 슈퍼마켓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간당 4달러 25센트가 더 오르게 됩니다. 또 파트타임 근무 주간 최소 임금 적용 시간은 현행 24시간에서 28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치과와 안과보험 확대, 그리고 연금 보호 등 각종 베네핏도 이번 합의안에 따라서 확장이 됩니다. 지질조사국이 카탈리나 아일랜드 인근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를 번복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9시 48분경 카탈리나 아일랜드 인근 해상에서 진도 4.0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카탈리나 아일랜드 인근 해상에서의 지진은 없었다고 재발표했습니다. 이어 지질조사국 시스템이 지진 발생 발표 이후 지진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고 덧붙이면서 혼동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LA 경찰 당국이 지난 8일 한인타운 동쪽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흑인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8일 오후 2시 40분쯤 600블럭 보니브레 스트릿에서 남동생과 영상통화를 하던 34세 남성 주민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용의자는 보니브레 스트릿 남쪽 선상 이스트 웨스트 LA 동쪽 방면과 윌셔 블루버드 북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목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마리화나가 그려진 검정색 번거지 모자와 초록색 티셔츠, 밝은색 반바지에 어두운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한국 여권 신청과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부터 여권을 준비하는 한인이 증가했는데 3월 여권 관련 민원은 1,096건으로 2월과 비교해 48.3%가 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부터는 재외동포 신청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사관 측은 한국 여권 발급에는 3주 이상, 재외동포 비자는 2주 이상 소요된다며 미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 방문을 원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대한항공 미주지역 본부장으로 이진호 전무가 부임했습니다. 송보영 본부장 후임입니다. 이진호 신임 본부장은 1988년 입사해서 여객 영업본부와 한국지역 본부 여객팀장을 거쳐 시카고 지점장과 한국지역 본부장 그리고 여객사업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미주지역 본부 두성국 본부장은 전무로 승진하고 본사 여객 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두성국 전무는 미주적 본부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치고 귀임하며 후임으로는 본사 얼라이언스 팀장인 김영석 본부장이 부임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린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인선 갈등을 빚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격 회동을 한 뒤 안 위원장이 어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출근길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임무를 끝까지 하겠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는데 갈등은 일단 잦아든 모양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전격 회동이 이뤄진 다음 날 아침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안 위원장 주재 회의에 당선인이 직접 참석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 위원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수위원님들의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앞으로 발표될 대통령실 인선 등에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찬 회동이 화기애애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장제원 비서실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 누가 추천했는지는 의미가 없다며 인위적 자리 배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 추천 몇 명 누가 있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공동정부가 물 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두 사람이 공동정부 추진의 뜻을 재차 확인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자리와 각 부처 차관 인선 등에서도 이 같은 입장차가 반복될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안 위원장이 출근길에 작심한 듯 뼈있는 말을 남긴 것을 두고 이런 예상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안 위원장의 감정이 완전히 풀어지진 않은 것 같다면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격 회동이 쇼윈도 부부의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하다면서 한번 금간 그릇은 반드시 깨진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을 두고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참신성과 역동성 그리고 협치라는 부분에선 아쉽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YTN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집권 후 청년 인사 중용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부처 시스템에 따라서는 30대 장관도 여럿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30대 장관 한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스템 관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정부처를 맡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뭐 저는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73살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를 시작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실제 내각 인선은 사뭇 다릅니다. 장관 후보자 18명의 평균 연령은 59.9세. 최고령 후보자는 68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이고 최연소 후보자는 49살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30대 장관 후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성 장관 후보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3명으로 비율은 16.6%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을 중심에 뒀다지만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을 일컫는 서호남,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을 뜻하는 경육남이란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실제 인선을 하면 다 갖추기 어렵다는 말로 다양성과 균형 부족은 인정했습니다. 참신성 같은 것도 좀 감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합치는 것이 이번에 사실 실질적으로 인선을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치와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필요하지만 내각의 다양성과 역동성, 참신함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편입 의혹을 비롯해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볼 때 철저한 검증을 한 게 맞느냐는 질타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장관 후보들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도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인선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일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대통령실 인사 발표는 어렵겠느냐는 질문에 좀 봐야 한다며 인원도 많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의 회동 이후 대통령실 인선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는 인사라는 것은 다양한 추천을 듣고 대한민국 인재풀도 보고해서 가장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인사를 하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엔 인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음 주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하는 등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사에 필요할 때 관할을 벗어나 직무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검찰 수사관직제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만 남겨뒀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언급한 조항도 전부 손대 검찰이 일반적인 수사 실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6대 범죄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기 위한 시행 유예 기간은 공포 후 3개월로 정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우려에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변사 사건 검시,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권한 등으로 검찰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FBI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한 대안수사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응도 바빠졌습니다.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검찰의 반대 의견을 듣기로 했고 원내지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달라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의장님께서 양당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도록 좀 조정안을, 타협안을 좀 제시해달라.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열흘간 북미 순방에 나서는 게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포까지 마치겠다는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만큼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 수사권 폐지와 더불어서 정치권 그리고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또 하나의 태풍의 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청문회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검청사로 첫 출근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가진 상설특검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오해만 부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검찰 인사는 예고했습니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서 검찰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전세 놓은 집의 보증금을 너무 큰 폭으로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합의된 정상거래였다며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연루됐던 각종 사건들 그리고 정권 편향 가능성 등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날을 세웠고 정의당도 검투사를 부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철저히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받은 사람이라며 청문회에서 자질을 검증해달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이 그림 판매를 통해서 약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구매자 중에는 대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해 충돌 가능성 확인을 위해 판매 내역 공개 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 최하영 씨는 한 후보자가 무역협회장이던 2012년 생애 첫 개인전을,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이던 작년엔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전시회를 통해 약 1억 원의 그림 판매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는데 구매자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중에는 국내 대기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개인전에서는 6점의 그림이 팔렸습니다. 이 가운데 효성그룹이 한 점을 1,600만 원에, 부영주택이 3점을 총 2,300만 원에 샀습니다. 효성그룹은 최 씨와 명예회장 부인이 대학 선후배 인연이 있어 그림을 샀다고 했고, 부영주택은 회사에 최 씨 친척이 근무한 게 그림을 사게 된 경위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구매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최근 10년간 약 12억 원이 늘어난 최 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미술품 판매액이 큰 기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작품 구매자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거래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그림 판매 내역은 구매자 신상과 관련돼 공개가 어렵고 세금도 투명하게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가운데 지난해 최 씨의 개인전을 개최한 갤러리 관장도 포함돼 있어 최 씨 그림 판매 내역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연일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했던 대구 경북대 병원까지 찾아가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을 했고 당선인 측도 떳떳할 것이라며 후보자 방어에 힘을 보탰습니다. 계속해서 KBS가 보도합니다. 2018년 경북대 의대 본과에 편입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큰아들. 당시 제출한 편입학 서류를 보면 편입학이 3년 전 경북대 재학 시절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주 40시간 학생 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업과 연구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학부 생일 때 논문 두 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아버지가 부원장이던 경북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경력을 편입학 서류에 적은 것도 논란입니다.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를 활용한 스펙 쌓기로 보인다고 하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역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첫 신체 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제출된 진단서가 아버지가 고위직이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됐다는 겁니다. 이들 의혹에 정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주 40시간 학생연구원 근무 이력에 대해선 강의실과 연구실이 한 건물에 있어 학업과 연구 병행이 가능했다. 편입학 논란엔 아빠가 졸업한 학교를 가고 싶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병역 의혹도 척추 협착 진단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당선인 측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일단 국회 검증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국민 눈높이가 제일 중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이었습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드립니다. 네,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린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클 바 전 재무부 차관보를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레스킨 전 재무부 부장관을 연준 부의장에 지명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일각의 반대로 지난달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새로운 지명 사실을 알리면서 그는 미국 경제와 가족에 대한 중대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대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이 자리가 당파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우리 경제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 지명자는 현재 미시간대 공공정책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로버트 루빈 당시 재무장관의 특별보좌관과 재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한 데 이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로부터 적대적 인수 합병 제안을 받은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포이즌 필 전략으로 이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대상이 된 기업이 신주를 대규모로 발행하거나 적대적 M&A에 나선 측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트위터는 오늘 머스크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 피를 시행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반면 M&A 쪽에 나선 쪽은 지분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공화당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움직임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표현의 자유 절대론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오늘 공화당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시도에 즉각적인 환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보수 진영에선 트위터가 보수 메시지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퇴출시킨 만큼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성공을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의 검열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고 했고 짐 조든 하원의원은 팍스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트위터에서 자유를 되찾기를 희망하자고 했습니다. 북한이 성대하게 기념하겠다고 밝혀온 김일성 생일, 이른바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실험 같은 대대적인 군사도발 가능성도 제기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YTN이 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색색 한복과 정장을 차려입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노란 부채로 노동당 로고를 형상화하는가 하면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춤을 춥니다. 북한 최대 명절로 꼽히는 김일성 생일, 이른바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경축 야회가 열린 겁니다. 이 밤에 환희를 더해주며 초코가 터져옵니다. 북한은 110번째 태양절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행사를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축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성대한 행사로 체제 자신감을 보이며 내부 결속을 다진 겁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지만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은 없었고 위성 등을 통해 준비 동향이 노출됐던 열병식 역시 이번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템포 조절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태양절용 축포성 그 성과 가시는 그 3월 30일 화성 17형으로 일단 하나의 가름을 한 것 같고 이 워낙 모라토리움 파기라는 파급성이 컸기 때문에 다소 템포를 조절해서 다만 앞으로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같은 군 관련 기념일이 남아있고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연합훈련도 이어지는 만큼 태양절이 지나더라도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들으셨던 것처럼 북한은 이번 행사에서는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민군 창건 90주년 등을 전후해서 언제든 도발에 나설 수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YTN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110번째 생일을 맞아 대규모 경축 행사를 열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이나 첨단 무기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형 ICBM 발사 등 집중적인 무력 시위를 벌인 뒤 잠시 숨 고르게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모라토리움 파기를 예고했고 그다음에 이 3월 24일에 화성 17형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무력 시위를 일단 한 거고요. 일단은 숨 고르게 들어갔다. 이 태양절이나 이런 4월달 행사를 통해서 일단 체제 결속을 도모를 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달 25일 열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전후해 열병식이나 군사행동에 다시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대강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력 고도화와 전략무기 개발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핵시설 갱도 복구 등을 고려할 때 핵실험 재개보다 정찰 위성이나 신형 탄도미사일 등 시험 발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뭐 극점속 미사일이라든지 장거리 순항미사일 추가 발사의 가능성도 있고. 북한은 이달 중 한미연합훈련이나 미항공모함의 동해 진입 등을 빌미삼아 전략 도발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 국방부는 6.25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별도 자료 배포를 통해 미국은 실종자 확인에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한에서 실종된 5,200명을 포함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7,500여 명이 포함된다며 불행히도 이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있어 북한과 협력하려는 여러 시도는 지난 2018년 7월 이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한국전쟁 실종자 가운데 600명 이상의 유해를 송환했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과 송환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 유해 송환을 합의한 직후인 7월 한국전쟁 참전 미군병사 유해 55구를 미국 측에 인도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 드립니다. NBA 8번 시드를 놓고 펼쳐지는 플레이인 경기 오늘 마지막으로 펼쳐지는데요. 동부지구 아틀란타와 클리브랜드와의 경기는 현재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클리브랜드가 61-51, 10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부지구 LA 클리퍼스와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와의 경기는 7시에 시작이 됩니다.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 선수는 코로나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오늘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 워싱턴과의 경기 피츠버그 7-2로 뒤지고 있습니다. 박효준 선수는 피츠버그에 오늘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4월 15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솔리 브릿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지역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오늘 밤 구름이 조금 끼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55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아침에 흐린 후 오후부터는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낮아져서 67도가량, 밤 최저 53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68도에서 7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1도, 해안 지역은 63도, 산악지대 60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올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밤 최저 71도, 내일도 역시 비 올 확률이 60에서 70% 정도이고 낮 최고 79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국은 주말 동안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대부분의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19도, 광주와 대구 21도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되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4-18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